그지 깽깽 같은 자식. 왜 이런 걸 만들어 그 사람 개고생을 시켜, 씨. 아이씨. 아이씨, 진짜, 씨. 이게 진짜, 이 새끼가 진짜. 죽을래, 씨. 죽을래, 씨. 죽어, 씨. 죽어, 씨. 비싼 건 아니지만 얼마나 정성이 담긴 목걸이인데. 형님 다녀오겠습니다. 아빠 갔다 올게. 아빠는? 아빠 요즘 색이 안 좋으니까 그냥 가. 아빠 뭐해? 나 학교 갈 건데 인사도 안 해주고. 잘 갔다 와. 아 인사해야지 뭐야. 자, 나 학교 잘 지키고 올 테니까 아빠 집 잘 지키고 있어. 아 뭐야, 힘이 왜 이렇게 없어. 황마. 아 오랜만에 황마 한번 보여줘봐. 오리지널 황마 보고 싶어. 빨리. 황마 됐지? 아 그게 무슨 황마야. 황마. 일찍 출근하셨네요. 네, 뭐. 아 참, 그 목걸이는 찾았어요? 아니요, 아무래도 누가 청소하다 실수로 버린 것 같아요. 다 찾아본 거 맞아요? 책상 밑이나 뭐 그런 데도 다? 그럼요, 책상 밑은 제일 먼저 찾아봐. 어? 찾았다! 찾았어요! 뭐야,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고. 이게 왜 여기지? 어제 찾을 땐 분명 없었는데? 아무튼 찾아서 정말 다행이다. 아... 웬일이야? 난 서류 하나 가져갈 게 있어서. 형님은 좀 어때? 똑같지 뭐. 하루 종일 축축 늘어져서 저러고 있다. 그래, 힘을 좀이라도 내게 해드려야지 안 되겠다. 뭐 어떻게 하려고? 뭐 어떻게든 해봐야지 뭐. 형님! 형님! 이거 어떡하죠? 뭐가? 아 지성이가 어딜 가다가 다른 차랑 접촉사고가 났다는데 이거 어떡해요? 접촉사고 났으면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되지. 아 맞다, 보험회사에 전화하면 되지. 이렇게 간단한걸. 지성아, 아 형님이 보험회사에 전화하래. 어? 보험회사 번호? 형님 보험회사는 어디로 전화하면 되냐는데. 보험증에 적혀있잖아. 아 보험증에 적혀있대. 그래. 어? 아 진작에 형님한테 물어봤으면 이렇게 쉽게 풀릴 일을. 아 감사합니다. 역시 무슨 일 생길 때는 형님 없으면 큰일 나겠어요. 안녕하세요. 수업 다 끝났어요? 네. 그 목걸이 지금 보니까 잘 어울리네. 그래요? 참 저 근데 알러지 다 나았나 봐요. 이제 하나도 안 가려운 거 있죠? 그래요? 잘 됐네요. 오래 하니까 목에 적응했나 봐요. 이제 하나도 안 빨갛죠? 네, 그러네요. 금속 알러지 때문에 그러는데요. 이거랑 똑같이 생긴 백금으로 된 줄이 있습니까? 이주이랑 색깔이랑 모양이 똑같아야 되는데.